주인공이죠. 신현준, 허준호 씨 소식 준비했고요. 피부가 너무 투명하다 못해 환히 비치는 비닐 같은 여자, 인간 비닐 성유리 씨 소식 준비했거든요. 잠시만요. 예. 네. 인간 비닐. 좋다는 뜻입니다. 예. 아이고, 눈부셔라.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투명 피부미인 성유리 씨. 만날 준비 되셨나요?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광고 촬영을 준비 중인 유리 씨. 아, 반가워요. 여름 시즌은 좀 상큼한 미소였다면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. 부드러운 미소 한 번만 장렬시켜 주세요. 이것도 슬로우로 보내주신 거죠? 직접 슬로우로 한번 해보세요. 섹션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는 유리 씨.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. 아, 성유 씨 하면 세월이 빛나는 셀카 사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그냥 저는 셀카 찍을 때 웃긴 표정 많이 지으려고 하거든요. 재밌는 표정. 아, 귀엽고 깜찍한 아기 사자 같네요. 자연을 닮은 듯한 유리 씨의 싱그러운 저 미소에 과연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? 순정 만화 속 이 주인공 같은 성유리 씨를 저 미라라 직접 만나봤어요. 조명이나 포토샵, 세팅에 포착으로 빛나는 자체 발광 스타죠. 성유리 씨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서는 성유리 씨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배길 수가 없네요. 아니, 어쩜 이렇게 자체 발광을 하세요? 네. 알바 같은 것을 하시나요? 이런 피부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피부가 좀 거칠어질 때는 일찍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10시부터 2시까지 피부 재생하는 뭐 그런 게 나온대요. 그래서 10시 되면 무조건. 그게 쉽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12시 전에는 좀 자려고. 아, 그래요? 근데 유리 씨 압구정면서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거 봤던 분들이 있어요. 혹시 우리 피부미인 성유리 씨도 부러워하는 뭐 연예계 쌩얼미인? 쌩얼미인이요? 응. 이진 씨가 굉장히 화장 안 한 게 더 예뻐요. 그래요? 예. 아기 피부처럼 잡티 하나 없이 뽀얀 이진 씨. 정말 그런가요? 유리 씨보다 더 예쁘고. 예, 저보다 조금 더 예쁘고. 조금이라고 때문이지. 아니, 근데 또 이제 곧 있으면 사극 드라마에 뭐 출연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. 네. 팬들이 제작한 그 성유리 씨의 남자 사진 보셨어요? 네, 봤어요. 그게 너무. 너무 잘생겼더라. 남장을 해도 잘 어울리죠. 만약에 정말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.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서. 진짜?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뭘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? 남자 연예인들에게는 되게 관대하신데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조금 냉정하시려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더 그런 악플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. 아, 성유리 씨가 악플이 있으세요? 하나요? 말도 안 돼요. 이쁜 척하고 그럴 때? 방금 이럴 때 다치진 않으셨어요 혹시? 다 저도 멍이 들고 뭐 이렇게 까지고. 아니, 다치시면 안 돼요. 성유리 씨 몸은요, 우리나라 남성들의 몸이잖아요. 이런 분들은요, 인간 문화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돼요. 그죠? 네, 안 다치려고 그랬고. 그리고 이럴 때, 아니에요. 나 왜 이렇게 안 다치는지 말인지 알겠대요. 가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시고요.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리 씨, 우리 또 만나.